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의 아들을 뽑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의 며느리를 뽑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중직한 문재인의 대리인을 당대표로 뽑기 위한 전당대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은, 그리고 무난히 후보가 돼서 무난히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 당의 모습으로는 내년 대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문심의 낙점만 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당 전당대회의 모습으로는 대선 승리 모습 없습니다, 여러분. 광주의 마음문이 문을 닫아버린 지금 이대로의 우리 당 모습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인정하는 더불어민주당, 호남이 인정하는 후보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호남은 중요한 정치 국면마다 탁월한 전략적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흔들리지 않고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숙병적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2002년 인재 대세론을 물리치고 영남 사람 노무현을 선택해서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새누리당이 호남의 전략적 지혜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남의 새누리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년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적 보석입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새누리당 하듯이 영남 대표를 뽑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호남은 늘 그랬듯이 한 차원 더 높은 선택,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왔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이 비록 호남 대표이지만 여러분, 친박 대표라는 결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노, 친문, 대권 집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독립후보, 연대 통합파 후보, 바로 이 정권을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의 선택이 당을 회귀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당을 강하게, 진정하게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종걸이 당대표가 되면 첫째, 의견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뺄셈 정치, 축소지약 정치를 덧셈 정치, 확대 지향 정치로 바꿀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경선을 해서 확실히 보장한 공정 경쟁을 통해서 모든 잠재적인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기꺼이 우리 당의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를 통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넷째, 지금 더민주 지지들 만나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야권이 나눠져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연대든 통합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야권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모두 힘을 합하도록 저희 정권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당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특정 계파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세보다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자 편에 당당히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선의원 2002년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소수파인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맞는데 일조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는 필리버스터를 주도해서 당이 패배주의를 버리고 야당답게 행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희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5대 종신 권력인 불통 고집의 대통령, 국정원, 정치검찰, 거대 보수 언론, 그리고 삼성재벌과 싸워서 일관되게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우리 당을 위해 옳은 것이라면 소수파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저 이종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인생 내내 원칙을 굽히지 않고 소수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감박해 불의의 권력과 맞서 싸운 저 이종걸이 대표가 되면 더민주는 강력해질 것입니다. 더민주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의 마음을 문을 열고 박수치고 환호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문재인의 대리인이라 우리 당을 뼛속까지 개혁하는 당대표 후보 저 이종걸밖에 없다는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곳 광주에 오니 제가 광주고법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총재님을 처음 만나 법복을 벗으면서 다짐했던 저의 첫 마음이 떠오릅니다. 지역주의를 깨고 차별을 없애고 서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저 추미애 21년 오직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민주 총괄을 꿋꿋이 지켜낸 맏며느리, 큰아들 작은아들 좌절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면서 다 집을 떠날 때, 그때도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혼합으로 시집 올 때 사랑해 주셨던 그때 심정을 담아서 오늘 연분홍 새색시 옷을 입고 며느리의 편치 않은 마음으로 집을 부흥시키겠다 그런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당을 오래 지켜오신 당원로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추미애가 민주당의 명맥을 이어주었다. 음지양지를 잘 알지만 한 번도 양지를 따라 나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추미애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의무이다.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나간 많은 상처, 아픔이
떠오르면서 마지막 땀 한 방울 다 쏟아내면서 반드시 당 대표가 돼서 정권 교체에 희망을 드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은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며칠 전 호남 출생 새 대표를 뽑아서 호남표를 흔들어 대겠다고 합니다. 당무 거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당을 흔들고 아무 명분 없이 당직을 자기 편 사람을 심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니 끝내 당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 추미애 호남 정신 외면해온 새누리당에 맞서고 분열을 막고 집안을 화목과 화해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직접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호남을 지키고 호남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남은 탄핵의 상처입니다. 또 하나는 삼보 일배로 남은 무릎의 상처입니다. 김대중 총재님,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팡이가 떠오릅니다. 그분의 지팡이는 용서와 화해의 지팡이였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당신을 불구로 만들었던 정적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는 대신 용서를 하는 지팡이를 내미셨습니다. 상대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려고 화해의 지팡이로 쓰셨습니다. 저 추미애도 분열을 끝내고 화해로서 하나가 돼서 반드시 정권교체의 당당한 천사가 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저 추미애 공정하고 안정적인 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정한 당 인사 운영을 통해서 당 중심의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승리를 해서 공정한 대선 경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당대표를 믿고 당원을 믿고 모두가 똘똘 뭉쳐서 뽑힌 당 후보를 중심으로 승리하도록 해내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뽑은 후보 흔들지 않고 똘똘 뭉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대선 경선 불복 광지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를 지키고 대선 승리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대선 승리 후에도 우리 당이 국무위원 추천과들 가지고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미애 강한 야당, 승리하는 야당, 힘 있는 야당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슈를 주도해내면서 성과를 내는 정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추미애 반드시 지방분권 실현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는 우리 당원들과 이 광주광역시당이 공천권을 갖도록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추미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변화의 바람을 느낍니다. 이제 절대로 분열하지 말고 통합을 해달라.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강단이 서달라.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필승해달라. 필승당 대표. 네, 추미애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의 대의원 당원 여러분, 광주에서 태어나 호남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온 기호 1번 김상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독립운동하는 정신으로 영남에서 민주당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광주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당을 지켜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광주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 당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당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이 실패했지 여러분이 진 것은 아닙니다. 후를 털고 우리 모두 일어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과제를 어깨에 안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내년에 정권교체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 유력 대선주자들은 비호남, 특히 영남 출신들입니다. 더구나 지금 새누리당조차 호남 출신 이정현을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누구는 3자 필승론을 이야기하면서 호남 없이도 대선 승리가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교체는 바로 호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양무원함 심우국가라 하셨습니다. 호남 없으면 국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주와 호남 없이 이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우리 당의 심장인 동시에 머리인 것입니다. 광주로 우리 당은 뛰었고 광주로 또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처럼 살아온 저 김상권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광주와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 정권교체를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솔직히 국민의당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정권교체를 할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정권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광주와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등을 돌렸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기에 저 김상권이 신뢰를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정권교체를 위해 미워도 다시 한번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우같이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의 여론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는 호남 홀대론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당대표가 되고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광주처럼 살았고 호남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김대중 후보를 지켰고 민주교수협의회 의장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고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 선봉에 섰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감으로 무상급식을 이루었고 무상급식으로 연전연패에 빠졌던 우리 당 승리에 발판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또 혁신위원장으로 우리 당을 혁신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평당원입니다.
혁신을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직책도 없습니다.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와 호남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게는 대선 승리의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후보 중심이 아닌 당을 중심으로 한 대선을 치러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국가전략위원회를 만들고 6개월 전에 경선에서 예비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여의도를 넘어 당원 모두가 당의 주인이 되는 생활정당, 자치분권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광주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평당원인 저 김상원을 당대표로 호남의 대표 정치인으로 힘차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의 대표 정당은 국민의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 모두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당을 바꾸고 정권을 확실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당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